아니 주는 밥 먹고 수행을 해서 행복해. 야, 그거 네 일이잖아. 현상적으로 그 사람이 그거를 수행을 해서 어떻게 중생들에게 뭔가를 해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밥만 먹고 있지 지가 혼자 하면 그거 아편하고 똑같은 거잖아. 마약이잖아. 자, 안녕하세요. 반야신경 중에서 이제 고진멸도 끝나고 무지영무득 임무소득고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교리들, 이걸 앞에 거, 그러니까는 뭐, 5원, 12처, 18개, 이 삼가설이나 12연기나, 그 다음에, 사성제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이런 것들은 무지영무득이니까,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런 것들이 특별히 더 낫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임무소득고가 이제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세상을 꿈이나 매트릭스라고 봐봐. 그러면 그 안에서 지혜롭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성공했다, 이런 것들의 본질이 없는 거지. 꿈이야. 꿈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어. 뭐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이 있어. 신통이 있어. 그 신통이 있으면 매트릭스에서 네오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 뭐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왜? 이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거니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에 다른 의미가 없고 이게 공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공에서 보면 이것들은 다 이런 것까지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는 없다. 근데 이게 잘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단순히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지만 현상적으로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악몽하고 선몽하고 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 꿈속에서도 기분도 다르고 다 다르지. 어떤 거는 좀 찝찝한 꿈도 있고, 어떻게 보면 깨어나면 굉장히 찝찝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기분이 좋은 것도 있고, 그런 작용력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다. 이게 진공묘입니다. 진공묘.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는 본질적인 데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꿈속에서든 뭐 매트릭스 속에서든 속 안에서 성공한 놈도 있고 실패한 놈도 있고 뭐 거지 같은 놈도 있고 뭐 별놈들이 다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보면 그러면 공.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거기서 없다는 건 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실체가 없다는 거지. 예, 무가 아니야. 그렇지만 현상은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는 사람은 중생이고, 이걸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본질로 보는 사람은 이게 보살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 이렇게. 네.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느냐?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벗어나면 그게 소승불교 촌놈들이요. 소승불교 촌놈들. 왜? 벗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오같이 되는 거예요. 네오가 벗어나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좋을 게 뭐 있어? 그 허상을 깨어나서 좋을 게 뭐 있어? 그래봐야 먹고 살기 힘든 또 다른 일상이지.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게 아니고 이 현상 안에서 중생구제를 하고 자기는 각성 상태에 있는 거지. 이게 실체가 아니라는 거를 인지하고 그 안에서 중생구제를 하는 사람이 보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벗어나면, 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쓸모가 있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남방불교 명상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다가 그게 이제 쓸모가 있느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 아니, 주는 밥 먹고 수행을 해서 행복해. 야, 그거 네 일이잖아. 현상적으로 그 사람이 그거를 수행을 해서 어떻게 중생들에게 뭔가를 해줄 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밥만 먹고 있지 지가 혼자 하면 그거 아편하고 똑같은 거잖아. 마약이잖아. 마약도 딱 그런 거예요. 밖으로 공격성만 안 나오면
그래서 마약에 두 종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둘 다 인정되지 않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인정되는 마약이 있고 그거는 그냥 조용히 있는 그러니까 술로 얘기하면 술 취했는데 그냥 자는 놈 있어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술을 먹고 개가 돼가지고 공격적인 놈이 있어. 이런 놈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미친놈으로 변하는 마약은 금지를 시키는 거고 그냥 혼자서 지가 해롱해롱하고 있어. 그럼 그냥 냅두는 거지. 왜?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담배도 연기나 이런 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냥 지가 혼자 하면 그냥 냅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니코틴 뭐 해가지고 전자담배 뭐 이래가지고 그 연기 안 나고 이러면 그냥 냅두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가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러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예전에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지. 그래서 외국에서 안 걸리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걸리면 끝나지. 끝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혼자 좋을 거면 그러면 여기에 아주 의지하지 말고 처음부터 나가. 왜 여기에 의지해가지고 뜯어먹으면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거든. 기독교인들도 늘상 여기서 뜯어먹으면서 목사들이 여기서 뜯어먹으면서 천국 가서 뭘 한대. 처음부터 거기 가서 하면 돼. 왜 뜯어는 여기서 먹고 낯은 그쪽에서 내려고 그러냐. 그쪽에서 낯을 낼 거면 거기서 처음부터 뜯어먹어. 갖고 와서 먹어.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런 거지. 사기지, 사기. 사기 뭐였냐면 내가 네가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그걸로 대박이 났게. 대박. 대박을 냈으면 내가 너한테 이익을 줄게. 그렇게 재주가 좋으면 네가 대박 내고 그 뒤에 내가 후불로 너를 지원할게.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 아니 내가 그거 있어요. 뭐 굿 얘기 내가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굿이나 천도제 뭐 이런 것도 비슷해요. 아니 그렇게 영험해서 잘 되면 후불로 받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굿을 하거나 천도제를 하면 내 사건이 풀어져. 근데 이게 풀어지면 나한테 1억 이상이 오는 거야. 그러면 선불로 받지 말고 그렇게 자신 있으면 선불로 받지 말고 후불로 받아. 그럼 내가 5천이라도 준다. 왜? 나는 이거를 뛰게 생겼거든. 막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나는 1억을 날리게 된 거거든. 아니 그런 거잖아. 소송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이거 뛸 것 같잖아. 그러면 수임료를 책정 금액만 주는 게 아니야. 받으면 받은 거에 몇 프로 이렇게 갑니다. 뭐 50%든 70%든 아니 안 받는 것보다 낫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그게 돈 되는 거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 있어. 안 팔리면 자기가 딱 금액을 정하고 그 이상 받으면 너가 있어.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이 돌아서 합니다. 아 이게 달라지지.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억만 주면 되고 이게 뭐 2억에 팔든 얼마에 팔든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러면 뭐 그 수수료 기꺼이 해봐야 그 1%도 안 될 거거든. 뭐 0. 몇 프로 그거 받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거 하나면 뭐 얼마를 먹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후불로 받아. 근데 언제나 선불이거든. 그런 비용은 언제나 선불이거든. 그럼 지도 자신이 없는 거야. 야, 후불로 받으면 따따블 주준다. 누가 나한테 뭐 굿을 하든 천도제를 하든 그렇게 하면 나한테 100억이 떨어져요. 후불로 50억도 줘. 나 90억도 주겠다. 야, 나 99억도 준다. 못 돼. 그냥 주면 뭐 1억이라도 생기면 되는 거 아니오? 아니, 못 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잖아. 하면 1억이라도 생기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99%라도 준다. 근데 그런 조건으로 안 하잖아. 그런 게 일종의 사기지. 지금 일단 네가 주고 내가 그걸로 해서 너한테 더 크게 만들어 줄게. 야, 씨, 그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먼저 달래? 그래서 기독교 천국도 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가 나한테 삥을 뜯기면
죽은 뒤에 천국 가서 내가 100만 배로 줄게. 아, 그렇게 대단하면 그걸 갖고 와, 그냥. 갖고 와서 나를 얼마만 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믿어줄게. 야, 씨, 한 1,000억만 주면 내가 바로 바꾸지. 아니, 젊은 애들 그거 바꿀 놈 많아요. 한 10억만 줘도 진짜 엄청나게 바꿀걸? 근데 맨날 삥을 뜯어가니까. 이게 소승불교는 더 심해요. 이것들은 그냥 여기서 뜯어먹고 나가서 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손절이야. 이건 허상이니까 더 이상 가치가 없대. 그러면 씨, 네가 왜 나한테 뜯어먹어? 네가 왜 나한테 뜯어먹어? 사회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깨닫고 나서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종교가 너무 심하게 발전한 나라들에서 나타나는 그게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티벳도 그렇고 저 남방불교도 그렇고 저것들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구조가 가능한 거는 내가 끝까지 너를 해주고 네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라는 구조가 가능한 거는 내가 알기로는 부모 자식간밖에 없을 거예요. 그 외에는 얼마라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상도덕이야. 그런데 계속 한쪽만 해주고 한쪽은 무가치한 거야. 이래 버리면 야, 그러면 너는 왜 무가치한 걸 뜯어먹고 가치 있는 걸 하려고 그래? 그럼 네가 벌어서 해. 그러면 선종 같은 데서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냥 농사 지으면서 내가 할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차라리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어. 근데 현상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아편이지. 지가 깨달음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명상주의에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회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쓸모가 없으면 그 사람이 뭘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도 아무런 무가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하고 다른 그 당시에 다른 수행자들하고 차이였었거든요. 사실은.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다 공개해서 같이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벽지불 뭐 이런 사람들, 연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해. 밥만 뜯어먹고 두꺼비 파리 먹듯이 그냥 끝이야. 더 이상 해주는 건 없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나중에 대승불교예요. 너네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을 비판해서 불교가 일어났고 나중에 또 소승불교가 그런 식 행태를 하니까 또 대승불교가 일어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계몽할 수 있느냐,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사회를 맑힐 수 있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 그건 한국 불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해. 2,000명씩 지금 선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서 나와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조직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게 더 이상의 발전력을 못 준다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보살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자각했지만 이 밖으로 나는 나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안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소승불교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왜 그거 있잖아. 우리 지금은 그런 드라마도 안 나와. 근데 옛날에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쓸데없는 드라마들 굉장히 많아서 저게 시대를 드라마라고 하는 건 어차피 시대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자기 애인이 그 남자를 위해서 막 모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면 나중에 걔가 이렇게 좋은 자리로다가 이렇게 딱 해서 결혼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여자가 복수를 한다. 뭐 점 찍고 나가고 복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그렇게 튀어나가는 놈이 소승 같은 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 덕분에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가겠다. 상태가 메롱이라도 내가 차라리 딴 쪽에 가서 예를 들면 누가 나를
후원을 해가지고 누가 나를 후원을 해서 내가 굉장히 큰 이렇게 기업을 어느 정도 이상 위치를 올렸어. 그랬더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큰 회사에서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빠져나가면 요 집단은 좀 이제 몰락하는 거야. 내가 끌고 있는 힘이 워낙 좋으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빠져서 나는 저쪽으로 갈 것이냐. 사람이면 다 그 생각을 해요.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약간 배신 땡기고 약간 뒷꼭지가 약간 뜨겁긴 하지만 갈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야 그래도 조강지처는 못 버린다듯이 의리가 있는데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야 이거는 내가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보살이에요. 빠지겠다는 소송. 빠지겠다 소송.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 그것이 허상일지라도 너네는 허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잖아. 그 고통이라도 내가 케어를 해주겠다. 그게 대승보살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이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보살은 존재하면서 일원화되는 거지. 그게 뭐가 있냐면 밖에서 뭘 구제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답을 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자비. 그래서 얻을 것도 없고 지혜도 없어. 그리고 얻을 바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얻을 바도 없고 이것은 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실체가 없는 데서 자비를 내는 거예요. 그걸 무연자비라고 합니다. 무연자비. 예. 무연자비. 실제에 집착해서 막 자비를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유연자비를 내봤지. 무연자비는 아니고 유연자비를 누구한테 냈냐면 그게 자식한테. 예. 자식한테 내는 게 유연자비예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내는 자비하고는 좀 다르지. 그거 왜냐하면 자식한테는 대가성이 거의 없거든. 물론 잘 되면 좋아. 하지만 잘 안 되면 어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너한테 한 세 번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손절이야. 이렇게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식한테 끌려가는 거잖아.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큰 교훈이 있잖아.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대충 만들어놓고 뒤에 AS 하려니까 인생이 힘든 거요.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잖아. 삼성은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그 얘기를 했더라고. 나 듣고 깜짝 놀랐는데. 삼성은 AS가 잘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근데 제가 전에 또 잠깐 그런 얘기했지만 제품을 잘 만들면 AS 할 필요가 없지. 왜 AS 잘 되는 게 자랑이지? 나 그 생각했거든. 아니 물건이 좋으면 AS가 없는 게 물건이 좋은 거야. 왜 너네는 AS 받기가 이렇게 힘드냐? 우리는 고장이 안 나.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근데 삼성은 겁나 AS를 잘해줘. 그 얘기는 뭐예요? 하자투성이네. 바꿔 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슬픈 겁니다. 그게 당한 거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그랬다는데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제품 만드는 놈이 몇 놈인데 쉽게 말해서 몇만 명이 만들고 몇천 명이 AS하러 돌아다니는 게 이게 기업이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 기업이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작으니까 AS라도 해주지. 야, 미국에 팔아먹어봐. 어떤 놈이 AS 기사가 2시간 갖고 3시간 가고 해서 어떻게 AS. 야 그거 하루에 두 건 하면 하루가 가. 그러니까 이게 그지 같은 거지. 그렇게 해서 그 AS가 없도록 만들어라 라고 해서 삼성이 잘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사실은 AS가 없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다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하자가 나. 그래서 보살은
보살 눈에는, 보살의 눈에는, 이것이 본질을 보고 있는 보살의 눈에는 그 사람에게 AS 해줄 게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꿈과 같은 거라면, 매트릭스라면, 매트릭스 안에서 어떤 놈이 고통받고 있어, 굶주리고 있어. 그러면 그걸 굳이 AS 해줄 필요는 없어. 어차피 죽는 건 아니니까. 본질의 눈으로 보면. 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무연자비. 무연자비. 그래서 그거는 근거가 없이 나오는 자비예요. 근거가 없이 나오는 자비. 그래서 보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것들을 다 본질을 관조하기 때문에,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본질을 관조하기 때문에 현상 속에 있는 거야. 현상 속에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가야 지금 사실 4차 산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 통계에 있어요. 국민소득 1만 불부터 여행을 다닌다라는 게 있어요.